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1편과 2편에 이어서 3편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 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처음으로 해외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기침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매섭게 쳐다봅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아닌지. 저도 요즘에 감기가 걸려서 재채기도 많이 하고 콧물도 흐르곤 합니다. 예전이었으면 감기겠거니 하는데 요즘에는 설마 나도? 라는 생각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는 필수, 손도 잘 씻고 집에 들어와서 옷이나 신발 등 알코올로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한가족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남성분 아시죠? 계속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고 합니다. 우한 封城的 第8天, 我现在给大家看一下, 我们这边新闻报道上感染疫情的人数, 确诊 7742人, 疑似病例 12267人, 死亡人数 170人, 治愈人数 132人, 这个确诊人数跟疑似病例人数, 还有这个死亡人数, 我觉得这个肯定不是这样的, 肯定要比这多得多得多, 我觉得, 我看到我之前发的视频, 有些网友, 质疑我, 我为什么戴个那么吓死人的面具啊？有这么严重吗？首先，我戴这个面具是因为我家没有买到 N95的口罩。第二个原因呢，确实是很严重。我家离华南海鲜市场只有 2.6公里。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한 봉쇄 8일차, 식량이 거의 떨어지고 없다고 합니다. 끼니도 거르고 살고 있다는데요. 거기다가 주변 지인 가족의 사망 소식이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两颗大白菜，一颗包菜，一个茄子，一些大葱，还有一颗青椒，这就是我家剩下的菜。我问了一下我妈妈，我妈妈说这个差不多还能吃2天。今天早上我们只吃了一个酸包菜，她奶奶的情绪也有点不对劲。她奶奶一直想出去，今天早上我差点还跟奶奶吵了起来。她非常想出去晒太阳，两个妹妹也一直非常想出去。而且现在网络各大网络都在说，虽然天气好，但是呼吁我们千万不要出门，因为这两天是属于爆发期。因为这个病毒的话是有一个潜伏期，从封城到现在刚好是第七天，七天到十四天是一个病毒潜伏期，所以其实说实在话，我们真的是不再想去出门了，也不敢出门了。然后群里面我们的小区业主群里面已经有人在传递，有人已经死亡了。 也有一些网友在说，他的妈妈大年初几就已经去世了，还给他留下了有小字条，还有一些网络上的朋友，他的爸爸去世了，或者是家里的老人去世了，包括传，因为这个病情的话，就是家里只要是有一个人感染了，全家都会感染，所以真的是很危险。 이 한 가족의 지인만 해도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중국 그 큰 땅덩어리에 무려 14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중국 보도대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맞는 걸까요? 지금 영상 속의 가족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의 여성분 회사 대표가 전 직원에게 한 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我还是先放给大家听吧. 저는 이 대표분에게 감동을 받은 게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될 텐데 직원부터 생각해서 여기저기 약품과 마스크를 구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2월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수십개국 나라가 1월부터 시행한 걸 우리는 이제서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퍼질 만큼 퍼졌을 텐데요. 이제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